VDI 라이트에 관련돼서 알아볼 텐데요. 라이트에는 플랜 라이터, 플래너 라이터, 세피어 라이터, 스팟 라이터, 아이스 라이터, 포인트 라이터, 툼 라이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명의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명의 형태들은 어떤 정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래너 라이트는 이걸 다른 말로 리텐글 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태 자체가 약간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평면 또는 리텐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클릭하셔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께가 없는 평면 형태의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명칭을 플래너 라이터 또는 리텍탱글러 라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에어리어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이 의미는요, 이 라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을 커버를 해서 빛을 비춘다고 해서 에어리어 라이터라고도 얘기를 하죠. 에어리어 라이트를 특정한 영역이라고 해서 영역 조명이라고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리텍탱글러 라이트는 사각 조명이고요. 사각 조명. 그다음에 플래너 라이터를 평면이죠. 평면 조명. 즉 이것들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용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스피어 라이트가 있는데요. 스피어는 구조 구. 이거는 주로 다운라이트라든지 또는 뭐 가로등. 그다음에 펜던트 이런 형태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는 조명 타입이 되었고요. 그럼 스팟 라이트가 있는데요. 스팟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원추입니다. 원추. 이거는 원추 조명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원추 조명이란 말 자체가 스팟이라는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이 약간 둥그스름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추 조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는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조명 형태가 되었고요. 주로 미술관이나 연극, 영화관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되는 조명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건 뭐 스탠드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 라이트는 배경 데이터 파일을 이용한 조명 방식인데요. 이때 사용되는 게 IES 파일입니다. IES 파일. 이 IES 파일은 주로 조명 기구를 만드는 조명 회사에서 이 IES라는 파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이 파일 안에는 조명의 세기뿐만 아니라 빛의 분포 이런 것들을 이진 파일 형태로 집약을 시키는 것, 이진 파일 형태로 만들어준 걸 뜻하는데요. 이 파일을 이용해서 조명을 계산하는 방식, 이걸 IS 라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포인트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 라이트를 옴니 라이트라고도 하고요. 또는 점광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점광원이고요. 영어로 하면은 옴니 라이터 또는 포인트 라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운라이트나 가로등 또는 펜던트 형태에서 주로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주로 포인트 라이트는 특징이 전반 조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간, 어떤 특정한 공간 있죠. 뭐 룸이라든지 또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비추는 조명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내 장면의 경우에는 장면 전체를 골고루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떤 조명의 어떤 균형감이라고 할까요? 균형감을 잡기에 가장 좋은 그런 조명 타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둠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둠 라이트는 주로 실내 조명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또는 조감도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제품 렌더링 할 때, 라이노의 경우에는 주로 제품 렌더링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합한 조명 타입이 됩니다. 그 대신, 이둠 라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HDR 이미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HDR 이미지. HDR이라는 거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아주 초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뜻하는 거죠.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둠 라이트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쉬 라이트가 있는데요. 이 메쉬 라이트는 오브젝트를 조명화시키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백열등 있죠.
101등에서 빛이 방출이 되는데 그 101등 자체를 모델링하고요. 그 모델링된 101등 형태 자체, 101등 자체를 바로 조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메시라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럼 선라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과 같은 외부 조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이렉셔널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태양과 또 유사한 조명 형태입니다. 이거는 일직선입니다. 다이렉셔널 한 방향. 일단 특정 방향으로 빛을 그러니까 일직선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방향으로만 빛을 방출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이렉셔널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의 효과를 태양의 어떤 조명 방출 방식.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약 45도 방향으로 바라보면은 한쪽 방향으로 빛을 방출한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다이렉셔널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모델링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볼까요? 자, 이렇게 3프 물통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VLA 오브젝트라는 부분에 가셔서 인피니트 플랜 무한대 평면을 바닥에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무한대 평면이 설치가 되고요. 자, 위쪽으로 좀 이동시켜 줄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어셋 에디트라고 있는데요. VLA4 라이너 부분에서 어셋 에디터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VLA 라이트에 있는 조명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기본값인 태양에 관련된 즉 백그라운드의 조명은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렌딩을 가면요. 요 라이너 도큐먼트 선이라는 조명에 의해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렌더링 해볼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 조명의 태양이 선이라는 조명에 의해서 선라이트죠. 이렇게 장면의 밝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걸 세팅에 가시면요. 프로그레시브라고 되는데 이걸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라는 부분 있죠? 이걸 체크를 없애서 조명을 완전히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링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선라이트도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장면이 빛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셋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레이스 부분을 이러던 음으로 하고요. 민레이트 마이너스 그다음에 라이트 캐시는 300 정도. 300에서 400 정도,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기본값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자, 조명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플래너 라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플래너 라이트를 선택하시면요. 우측에 이걸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1, 2, 3, 4, 5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 Pick the light a start point. 기준점을 클릭해라. 2, 렌스를 클릭해라. 즉, 길이값이죠. 3, 위드스를 클릭해라. 즉 기준점을 지정한 다음에 가로와 세로, 즉 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리텐글 라이트의 특징이 조명의 크기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리텐글 라이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을 방출하는 영역이 커집니다.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장면은 밝아지게 되고요. 이 리텐글 라이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빛을 방출하는 크기 자체가 작아지는 겁니다. 즉 영역. 자, 볼까요? 클릭, 렌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이게 위드스죠. 이때까지 클릭. 자, 이렇게 하면 리텐글 라이트가 만들어지는데요. 요 상태와 그 다음에 이렇게 렌스 값 크게, 위드스 값 크게 이렇게 했을 때 영역 크기 자체가 달라지죠. 이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빛을 방출하는 크기 자체가 영역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면이
그러니까 장면의 밝기가 다 완전 장면의 밝기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는 이 인텐시티라는 빛의 세기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였습니다. 인텐시티라는 조명의 세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리텐글라 라이트의 크기에 따라서 장면의 밝기가 달라진다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리텐글라 라이트는 크기는 장면 전체의 크기보다 한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됩니다. 2분의 1 이하로 하신 다음에 어떤 조명을 계산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저는 보통 일반적으로 장면 전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그 정도에서 어떤 리텐글라 라이트 또는 플래너 라이트를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는 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톤이라는 빛의 입자 수라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명이 있으면은 이 조명으로부터 빛이 발산이 되겠죠. 그럼 그 빛이 발산될 때 흔히들 몇 가지 용어를 씁니다. 레이라는 말도 쓰고요. 이건 빛의 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빛선 또는 이걸 광선이라고 하죠. 광선. 빛의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 빛의 선을 갖다가 현미경으로 어떤 우리가 특정 물체를 쳐다보면 아주 잘기작게 쪼개 버릴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포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광자라고 얘기합니다. 광자 또는 빛 입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이 레이를 빛의 선, 광선을 갖다가 잘기작게 쪼개버리면은 입자 단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포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포톤의 개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이 영역이 작을 때의 빛의 입자가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고요. 그 다음에 리텐글 라이트가 이렇게 클 때, 역시 입자 수도 마찬가지로 100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역이 커지는 대신에 빛의 입자 수는 같죠. 그러면은 빛의 입자가 이 넓은 부위를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밀해지지 못합니다. 아주 구멍이 많다고 할까요? 빛의 입자가 방출이 되면서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어떤 장면을 구성하게 되는데, 빛의 입자가 방출되는 그 빛의 입자가 넓어지게 되면 그만큼 세밀해지지 못하고 아주 뭉퉁퉁거리는 아주 약간 조잡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포톤의 수도 그만큼 더 커져야 됩니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즉 이게 100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한 300. 이거는 뭐한 300에서 한400 이런 식으로 빛의 입자 수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단점은 뭐냐면은 렌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빛의 입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빛에서 이 조명에서 빛이 방출되고 특정한 오브젝트에 부딪히고 튕겨 나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조명 시뮬레이션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 작업들이 계속 길어지게 되는 거죠. 즉 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서 렌더 시간과 빛의 입자 수 이런 것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크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신 게 좋죠. 그러니까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살표가 나타나는데 이게 빛이 방출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위로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비춰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한번 해보죠. 자, 퍼시픽 시브를 글자를 클릭하셔서 이걸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게 카메라 기능입니다. 카메라 기능. 자, 렌더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은 전혀 빛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 방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테이터를 이용하셔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오브젝트를 향하도록 이렇게 틀어주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조명에 의해서 오브젝트가 표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재질을 오셔가지고요.
우선 제네릭이라는 기본 재질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바닥 인피니트 플랜입니다. 여기다가 적용할 겁니다. 디퓨즈 색상을 약간 연한 회색으로 진행하고요. 그냥 반사만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만 좀 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pply Method to Selection 정의하시고요. 자, 요 오브젝트들은 미리 만들어지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stic Transparent White라는 거 있고요. Plastic Transparent Orange라고 있죠. 트랜스런트라는 것은 반투명한 오브젝트 물체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물통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게 좋겠죠. 자, 미리 보기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Edit to Scene.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Apply Metal to Selection 정의하시고요. 자, 요걸 한번 찍어갈까요? 됐습니다. 자, 렌더링 한번 해보죠. 자, 빛 조명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요. 라이트 세팅으로 가셔서 인텐시티라는 부분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텐시티는 조명의 세기를 뜻합니다. 자, 한60 정도 올려볼까요? 자, 이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텍스처라는 부분인데요. 컬러는 조명의 색상을 뜻합니다. 조명 색상인데, 이 조명 색상에 따라서도 어떤 다른 느낌을 자아낼 수 있겠죠. 자, 조명 색에 의해서 이렇게 블렌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텍스처라는 거는 조명에다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씌워주는 겁니다. 특정한 이미지를 이렇게 씌워서 비트맵입니다. 자, 이미지를 씌워서 마치 프로젝션, 즉 영사기 같은 느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트라는 부분인데 이건 단위계입니다. 단위계. 조명의 단위계인데 이건 조명의 단위계는 그냥 기본값인 디폴트 스칼라라는 단위를 그냥 쓰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물리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인텐시티라는 부분에서 제가 우리가 만약에 기본값으로 만약에 한1 정도로 해서 렌더링을 건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둡게 표현이 되겠죠.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조명의 세기를 올려야 되죠.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렌더링 했을 때 어두우면은 이 위에 있는 인텐시티라는 수치를 이용해서 장면의 밝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대로 장면 밝기를 조절하는 옵션이 디폴트 스칼라라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단위가 전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아래쪽에 보면은 루멘이라는 단위, 이건 빛의 속도, 광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빛의 속도를 밝기로 변환하는 값이고요. 그러면 스칼라 단위, 그러면 와트 단위 이렇게 놓아 있는데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많이 쓰는 게이뭐 루멘이라든지
루멘도 마시죠. 루멘 같은 경우는 주로 맥스에서 일반적으로 칸달라라는 단위나 루멘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광속이 뭔지, 예를 들면은 조명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광속, 광도, 시도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려면 또몇 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 스칼라에서 인텐시티 값을 통해서 밝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 와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광등 있죠. 보통 와트로만 표기를 하는데, 형광등은 보통 12와트, 24와트, 36와트 이렇게 쓰죠. 그중에서 35와트짜리 형광등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가정에서는. 그다음에 화장실에서는 보통 한 75와트 정도, 그 정도 쓰고요. 이런 와트 단위는 근장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장조도. 근장조도. 근장조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사용되던 조명 수치입니다. 이거는 일반 가정이라든지 사무실, 병원,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복도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마 이거는 실내 디자인 공부를 하시면은 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이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쓰는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랄고요. 그럼 세이프는 조명의 형태입니다. 조명의 형태인데 이건 별 의미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포탈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탈라이트라는 거는 이 포톨이라는 거는 어떤 통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통로. 이건 라이노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요. 포터를 체크하게 되면요, 외부에 있는 빛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로로서의 역할. 이게 포터의 개념입니다. 즉, 실내에 창이나 창문이라든지 또는 베란다라든지 베란다 또는 발코니가 있겠죠. 그리고 주간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주간이면은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태양빛이 실내로 유입이 돼야 되죠. 그때 쓰는 개념이 포털입니다. 즉, 창 바깥에다가 창문보다 크게, 이때는 중요한 거는 창틀보다 크게 라이트를 만들어서 배치하는 겁니다. 창틀보다 크게 만들어서 배치한 다음에 포탈을 체크하게 되면은 그 포탈을 통해서 빛이, 외부의 빛이 내부로 유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포탈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건 저 실내 인테리어 작업할 때 쓰고요. 그럼 옵션입니다. 옵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자, 인비지블은 이 조명을 렌더링했을 때 보이게 하느냐, 보이지 않도록 하느냐, 그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하면요, 이 조명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표시가 되죠. 인비지를 체크하게 되면은 표시가 안 돼,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럼 더블 사이드 체크하게 되면은 조명이 하수표 방향으로만 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빛이 방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fter Diffusion, Speckler, Reflection, No DC, 뭐 Shadow, 이게 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Diffuse라는 부분은 조명이 빛을 방출하면요, 이렇게 조명에서 빛이 이렇게 방출되게 되면은 오브젝트 표면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 부딪힌 빛이 튕겨나가서 카메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빛이 방출되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표면에 부딪히겠죠. 부딪히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
렌즈로 부딪히고 반사가 되게 됩니다. 반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반사된 빛은 카메라 렌즈로 유입되겠죠. 카메라 렌즈 또는 사람의 눈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유입이 되고요. 이 반사된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렌즈에 맺힌 렌즈에 맺힌 반사된 빛이 물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수중체라는 게 어떤 물체를 쳐다볼 때그 물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물체에 부딪힌 빛이 사람의 수중체 망막으로 들어와서 그걸 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게 카메라 렌즈와 같은 건 원리입니다. 이때 이 디퓨즈라는 거는 결국 반사된 빛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없애면은 빛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빛이 그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펙칼라는 하이라이터입니다. 하이라이터. 어떤 물체의 빛이 닿으면요,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을 스펙칼라 영역이라고 합니다. 스펙칼라 영역.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체크를 없애면은. 자, 이거는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조명이 여러 개 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반사입니다. 반사. 제가 반사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쇼도우라는 부분인데 이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중요하지 않겠다. 그림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오브젝트가 공중에 붕떠 있는 듯한 느낌.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노디시라는 거는 감쇄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 DC. 이걸 뭐 정확하게는 감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에 유사한 말로 attenuation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건 감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두 가지는 뭐냐면은, 빛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그 빛의 세기가 비례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약해진다. 당연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눈앞에 스탠드라이트가 있다고 가정하십시오. 눈앞에 있을 때의 빛의 밝기와, 그다음에 저 멀리 복도 쪽에 스탠드라이트가 있을 때 빛의 세기가 다르겠죠? 그 이유는 빛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비례해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게 DC와 attenuation 이두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DC라는 거는 감쇄 현상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노 DC는 별로 이거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별로 의미도 없고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이걸 설정하는 부분인데 카메라 그러니까 조명을 지금 한개 썼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도 쓰고요. 자, NCO 스팟라이트도 하나 쓰고, 그다음에 뭐 둔라이트도 이렇게 하나 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조명이 여러 개죠. 그러면 조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요런 옵션들이 다 기본값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퓨즈라는 부분, 애프터 디퓨즈라는 부분이 물체 표면에 빛이 닿았을 때그 표면 자체에 빛이 닿게 할 것인지 말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스펙컬러,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했죠. 즉, 물체 표면에 빛이 닿아서 하이라이트가 발생하는데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리텍트얼 라이트에서 일어나는 하이라이터, 그다음에 스팟라이트에서 발생하는 하이라이터, 그다음에 둠라이트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하이라이터, 이것들이 전부 하나에 하나하나 겹쳐져서 너무 아주 특정 부분에 빛이 너무 집중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줌으로써 그 라이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이라이트나
또는 반사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키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주조명입니다.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조명은 키라이트다. 즉, 이걸 주조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키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디퓨즈, 스펙컬러, 반사, 섀도우 이것들을 모두 온식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된 조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다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보조 조명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로 사용하는 것, 보조로 사용되는 조명들은 여기서 잘 결정하셔야 될 게, 스펙컬러, 반사, 그림자 이런 것들은 온 또는 오프를 시켜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특정한 조명에서 보조 조명으로 사용되는 조명에서 너무 밝게 빛난다. 그러면은 스펙컬러를 오프시키고요. 또 그림자가 겹쳐서 약간 지저분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리텐컬러 라이트에서 발생한 그림자와 스팟라이트에서 발생한 그림자가 겹쳐서 이 아래쪽이 아주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스팟라이트의 그림자를 오프시켜야 되죠. 이것도 그림자도 조명으로부터 항상 그림자는 조명에서 발생하는데요. 그 발생한 그림자가 겹쳐서 아주 지저분해지고 얼룩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들이. 깔끔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밝게 빛나죠? 왜냐하면 조명을 지금 3개까지 썼기 때문에 아주 밝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림자를 보시다시피 아주 지저분해지죠? 그림자가.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록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펙컬러 이런 것들도 다 없애서 작업하셔야 된다 이거고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일종의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아주 세밀하게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틱스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